자, 이번에는 코너 이름이 백점 무패입니다. 네,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매일경제 국제경제 전문 노영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의 수출이 7개월 연속해서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네, 극단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수출은 작년 10월 달 이후 7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주요 수출품들이 일제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수출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은 수출 기업 수도 네.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그 수출 기업 수는 2010년에 82,500개에서 2019년에는 98,600개로 16,0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출도 늘어나고 수출 기업도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수출 기업 수가 95,900개에서 2,600개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수출 기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선형 그래프를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하향하는 부분은 눈에 띄는군요. 절대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주 뭐 98,000개에서 95,000개, 2,000개 줄었다. 근데 이 수출 기업의 개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경기적 요인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줄어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경우 세계 경기가 다시 되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네. 하지만 수출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시장에 한번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R&D 등을 포함해서 각종 고정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정 비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갖다가 하나 한다고 했을 때 음식점 할 때 각종 기계 각종 뭐 집기들을 갖다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 집기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손님이 많아졌다가 손님이 적어졌다가 다시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을 접었다고 한다 그러면 갑자기 손님이 몰려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경기가 수출 기업이 한번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수출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2019년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고 이를 견디지 못해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탈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수출 기업 수를 그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매출 5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 이상은 별로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 수출 기업의 어떤 그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 수출이 중소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과 네. 수출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구조를 보면은 이 안정적인 구조가 중간층이 뭐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좀 그런 게 빈약해지고 있는 게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래서부터 조금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별 수출 비중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3,800개 정도에서 2022년에는 28,700개로 15,000개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중소기업,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수는 2019년 22,000개에서 2022년에 24,000개로 약 2,00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과의 교역은 같은 업종, 반도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계, 부품 이런 쪽에 같은 업종에서의 교역이 많고요. 네.
미국과의 거래는 약간 좀 다른 업종에서의 거래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낳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구조적으로도 조금 뭔가 엉키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조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의 수출 시장 앞으로 조금 활로를 어디 다른 데로 좀 찾아나갈 수 있는 뭐 대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보입니까? 일단 그 중국의 수출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4 동맹 등으로 무역 마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미국 측에 동참시키려는 그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적 노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정책은 경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중국 비중을 점점 다변화하는 정책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 물량보다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도 수출 기업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수출 기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경쟁력이 뒤처진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지만 네. 일시적인 어떤 무역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서 일단 이 고비를 넘기면은 일단 나중에 되면은 수출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수출과 또 하나의 그 양대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내수죠. 뭐 일반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수출과 그렇습니다. 내수. 이 내수도 현재 조금 레드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5월 연휴에 지금 어린이날 대목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또 네. 장사 망쳤다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제 1.7%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은 수출과 네. 더불어서 이제 내수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회복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수출입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소비하고 투자는 경제 성장이 되면은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 줄어들면은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수출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기, 내수 경기마저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율과 금리 등 거시경제 정책도 함께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미중 사이에서 경제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외교 정책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국가 간의 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주말에 또 많이들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수출이 조금 다변화되면서 약간 보완적으로 일본이 메워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나오던데요.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있고 수출국가 다변화 방안 등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 네. 부분도 봐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한일과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것은 2019년 7월 달부터죠.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출 규제 정책을 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일본으로의 수출을 막고 어떤 교역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상황을 보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출의 기업 수나 일본과의 교역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과의 관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갈등을 겪었지만 네. 경제적으로 한일 간의 어떤 기업과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소비로 엮여지는 무역 관계는 상당히 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은 어쨌든 간에 하나의 또 모멘텀을 갖다가 가져다 주겠지만은 일단 어떤 기본의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수출도 보면 이제 품목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주력으로 했던 건 아무래도 다 알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화학. 여기에 예.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가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예.
뭐 아침에 골드만삭스도 K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를 내놨던데 2030년까지는 30%의 연평균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30%면 이게 작은 산업이 결코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일본과는 뭐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예. 그거는 좀 풀리는 것 같고 글로벌리하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들은 좀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혹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2차 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어떤 중국과의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풀려야지만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의 이제 IRA 같은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아직까지도 좀 존속하게 주는군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앞으로 그 무역의 갈등, 그리고 이 강대국, 넘버원 국가와 넘버투 국가의 어떤 식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적 갈등,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그 수출 규제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압박에 좀 자유로운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컨텐츠, 뭐 이런 엔터적인 측면도 수출에선 상당히 큰 부분을 또 적지 않게 차지를 하고 있던데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산업을 좀더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 의지는 좀더 보이진 않던가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그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교역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하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다른 부분으로까지 파생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출이 문제이긴 한데라도 뭐이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셨고요. 매일경제 국제경제 전문 노영우 기자가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